요새 그 ELS 부분도 얘기가 나오죠. 홍콩 ELS. 기사 한번 볼까요? 자, ELS. 이게 문제인 건데, 이제 주가 연계 지수 홍콩 H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홍콩 H 이거를 갖다가 한지가 21년도 상반기부터 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기가 거의 3년째 돌아오는데, 그럼 내년 봄 정도가 되잖아요. 상반기. 아니, 이거 홍콩 21년도에 이거 판 인간들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홍콩에서 저기 뭐냐. 최근에 그 민주화 시위 있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자, 보시면은 홍콩 민주화 시위가 2019년에서 2020년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면은 이미 이건 홍콩은 중국 자본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홍콩 민주화 후에서 20년. 그러면은 지금 중국 그늘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당식 자본주의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해외 자금은 남아있지 않죠. 왜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었나? 이거 금융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영국 영이니까 된 거다. 이거 알고 있죠? 왜? 로스차일드가 영국이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자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당연히 허브는 이동한다. 어디로? 뭐 싱가포르나 일본도 있을 거고, 뭐 한국도 좀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H 지수는 평소에 책을 조금만 읽은 사람이라면 ELS를 판매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은행들의 뭐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할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뭐 은행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할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판매된다. 문제가 뭐냐면 이 ELS라는 거는 대부분 채권에 투자가 되거든요. 특히나 국채 같은 거. 안정적인 거. 만약에 100억을 갖다가 했다라고 치면은 한 95% 이상은 국채에 투자된다. 그리고 이 5억 정도로 이제 옵션에 이제 투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보면 H 지수잖아요. H 지수가 올라간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시나 콜을 사는 거예요. 합성을 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ELS를 백투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백투백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증권사에서 혹은 A 은행에서 이 H 지수 ELS를 팔았다. 그랬으면 이 돈이 들어온 걸 갖다가 ELS 백투백으로 비슷한 조건이거나 혹은 똑같은 조건의 다른 증권사의 ELS를 매수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최대한 리스크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근데 풋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식과 다르게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데미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